하나쿠군 작품의 배경이 되는 카모메 학원에서는 깜찍하고 귀엽기도 하지만 흉폭하고 징그럽기도 한 다양한 괴이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괴이들과 인간의 사이를 관리하고 정리하는 가장 강력한 7명의 괴이들은 통칭 7대 불가사의라 불리는데요. 이번 1편 영상에서는 7대 불가사의들의 종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로 아직 국내에선 정식 번역본이 나오지 않은 13권에 등장한 6번째 불가사의는 제외했고요. 원작의 내용을 다루니 스포일러가 있는 점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7대 불가사의 종류와 정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 2편 영상에서는 작품에 등장했던 7대 불가사의와 관련된 떡밥과 복선들을 정리 혹은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